우리 집 유치원이 하는 날이 맞는데? 수요일. 왜 아무도 없지? 아하! 떼구리가 너무 일찍 왔나? 시계를 보러 가야겠다. 오, 짧은 바늘이 9니까 9시, 긴 바늘이 8이니까 8이면 40분 맞는데. 뭐예요, 뭐예요? 어? 떼구리만 쏙 빼놓고 둘이서 막 웃고 막 비밀 이야기하고 훔치. 그럼 떼구리도 비밀 얘기 알려줄까? 어? 뭔데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예. 똑똑이가 예. 떼구리랑 했던 반가운 우리 너무 재밌었대. 아이, 난 또 뭐라고. 도토리, 나도 재밌었어. 아, 또 떼구리 어? 힘 정말 세다. 어? 좋아, 그럼 오늘은 더 힘차게. 힘세, 힘세, 힘. 어제 반가운 우리 진짜 진짜 재밌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빨리 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어제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청소도구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 빨리 만나볼까? 반가운 우리 나와라 팡팡. 어? 우와, 서하 친구는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우와. 우와, 서리는요 손걸레로 바닥을 쓱싹쓱싹. 돌돌이 청소기로 누가 더 빨리 청소하나? 은채, 유진 누가 이겼을까? 빰빠밤. 청소할 때 쓰는 바퀴 의자로 슈퍼맨이 된 준영 친구. 랄레랄레라 가수로 변신한 주원이. 우와, 도현 친구 림보로 으쌰으쌰하네. 잘한다. 우와, 무빈 친구는 신문지로 빗자루를 만들었대요. 우와, 정이는요 쓰레받기랑 빗자루로요 외계인 친구를 만들었어요. 같이 놀자. 윤솔 친구는 골프로 빗자루로 골프를 해요. 나이스 샷. 윙윙. 청소기로 엄마를 도와준 기특한 로운 친구까지. 반가운 우리를 보내준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힘쌤 힘이 더 쑥쑥쑥 나고 아주 보람차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솜씨가 너무 훌륭해서 떼구리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토리도요 엄지척했어요. 우리 반가운 우리를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 크게 박수 쳐줄까? 좋아요! 우와, 박수! 잘했어요! 이야, 힘을 따라서 힘차게 체조할 수 있겠는데? 네! 힘이 막 솟아요! 맞아, 맞아! 좋아! 그럼 힘이 울끈불끈 나는 체조 나와라! 팡팡! 나는 멋진
다시 배워봐요. 야구선수가 공을 던져요. 힘차게. 그리고 공을 치는 선수는 야구 방망이로 공을 받아쳐서 홈런. 힘차게 달려가서 공을 받고 저 멀리까지 몰래 달려가다가 재빨리 돌아와요. 자, 친구들, 야구선수 춤 함께 춰볼까요? 친구들, 오늘은 멋진 야구선수가 돼서 체조해봐요. 도토리 선수 준비됐습니다. 따구리 선수도 준비됐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모두 모두 일어나서 준비. 친구들 같이 야구하자. 자, 일어나서 체조를 시작해볼까? 먼저 공을 던져보자. 힘차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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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방망이로 치고! 오! 한 번 더! 치고! 야! 오! 더 멀리! 치고! 야! 자, 알았어. 이번엔 공을 잡고 야! 점프! 공을 잡고 점프! 홈까지 뛰어볼까? 어, 좋아요. 먼저 일루 찍고 일루 찍고 일루 찍고 일루로 달려 찍고 그리고 삼루 찍고 좋다. 그리고 홈으로 달려가는 개구리 선수. 내가 부살래요. 좋아. 와요. 자, 그럼 짜요.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야, 차가 야. 오. 와, 홈런인가? 우와. 홈런인가 봐요. 공 여기 찌면. 체조에서 힘이 쑥쑥 났나요? 그렇다면 다 함께 불끈 불끈 팡팡. 벨라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와! 벨라가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안녕. 안녕. 짜잔! 어때? 벨라의 자전거가 나갑니다. 와! 왜 그래, 벨라? 짜잔! 벨라가 친구들 것까지 만들었네요. 크루루. 크루루는 자전거가 처음인가 봐요. 아, 그래! 잘한다! 어? 어, 조심해! 어? 어? 와! 안녕!
이제 크루루 혼자서도 잘 타네. 그래, 너 혼자 타는 거야. 저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벨라? 세발 자전거네? 짜잔. 벨라가 크루루를 위해 세발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이젠 모두 신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저기, 그런데 크루루가 조금 느리긴 하죠? 크루루도 함께 달리면 좋을 텐데 어떡하지? 벨라가 뭘 하는 걸까요? 우와! 자전거를 모두 하나로 묶었어요. 여섯 개의 바퀴가 나란히, 나란히 모두 함께 타니까 더 재미있어요. 우와! 낙엽이랑 친구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맞아요. 근데 또또리도 아직은 두발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넘어질까봐 잘 못하겠어요. 아, 따구리는 두발 자전거 엄청 잘 타는데. 정말? 진짜로? 아, 그럼. 그런데 뒤에 뭐 작은 바퀴가 있긴 하지만. 에이, 보조 바퀴가 있는 거면 네 발 자전거지. 아니거든. 그러니까 큰 바퀴 두 개, 작은 바퀴 두 개 있다니까. 그래, 그래.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잘 탈 수 있을 거야. 네, 네,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좋아. 근데 친구들, 자전거를 탈 때는 꼭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타야 하는 거 알죠? 네! 그럼요, 알죠? 안전 하면 마리오란 마리오! 오! 마리오다!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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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마리오가 우리 집 유치원에 또 놀러 왔다! 마리오! 잘 왔다! 마리오가 우리 친구들과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하러 왔다. 말이야. 놀이요? 무슨 놀이요? 무슨 놀이요? 바로 힘쌤 준비됐냐 말이야. 물론 준비됐다 말이오. 짜잔, 뭐가 나올까? 친구들,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달라 말이오. 불꽃, 불꽃, 팡팡. 와,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짜잔! 뭐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뭘까?
소리 저거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오늘은 마리오와 함께 알아보는 재미있는 표지판 놀이. 와, 신난다. 근데 표지판이 뭐예요? 바로 요렇게 생긴 거란 말이요. 친구들, 차가 다니는 도로나 길에서 이런 그림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 맞아요. 떼구리도 얼마 전에 봤어요. 이걸 바로 교통안전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요. 자, 그래서 이 표지판에 있는 그림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맞춰보는 퀴즈. 내가 맞출 거예요. 친구들도 다 함께 맞춰봐요. 내가 또또리보다 더 많이 맞춰야 돼. 내가 더 많이 맞출 것 같아. 자, 좋아. 그럼 첫 번째 표지판. 파란색에 자전거가 있는 요건 무슨 뜻이냐 말이요. 또또리.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맞췄단 말이요. 바로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판이란 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자, 우리 친구들 자전거끼리도 부딪힐 수 있으니까 자전거 탈 땐 항상 조심해야 한단 말이오. 알겠다 말이오. 그럼 빨리 다음 표지판 보여주세요. 알았어. 이번엔 힘쌤이 보여줄게. 짜잔, 이 표지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청소를 하고 있고. 내가 맞췄다. 정답. 청소하는 중입니다. 아니에요? 에이, 땡구리, 일하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뭐 일하신다고? 정답 땡구리. 일하는 중이네. 절대로 지나가지 마시오. 자, 천천히 힘쌤이 힌트를 줄게. 표지판에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건 주의하라는 뜻이야. 아, 또또리. 일하는 주민이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자, 정확히는 주변에서 공사 중이니 통행할 때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야. 떼구리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떼구나, 하나 더 있으니까 힘내란 말이요. 떼구리 아주 잘하고 있다 말이요. 알겠단 말이요. 잘 봐. 자, 요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냔 말이요. 학교나 유치원 근처 앞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혹시 길을 건널 땐 엄마 손을 꼭 잡으시오? 힌트는 특히 마리오 같은 자동차가 조심해야 하는 표지판이란 말이오. 자동차가 조심해? 뭘까? 알겠다! 따구리 정답!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길이니 천천히 조심해서 다니시오! 우와! 따구리 맞췄다! 잘했단 말이오. 바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천천히 잘 살피고 운전하란 말이오! 모두 안전운전 부탁한다 말이오. 친구들, 자전거를 탈 때는 짜잔, 이런 표지판이 있거나 아니면 놀이터 또는 공원 같은 안전한 곳에서 타야 한단 말이오. 알겠다 말이오. 따구리도 빨리 두발 자전거 배워서 싱싱쌩쌩 신나게 타고 싶다. 또또리도 싱싱쌩쌩. 그래, 안전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면 너무 신나겠다. 그리고 또 뭘 타고 여행하면 좋을까? 우리 재밌는 노래